500만원으로 글램핑 창업이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북한 리조트 크리스월드가 보장하는 1,000만원 글램핑 창업의 기회, 연 13% 확정금리와 사계절 넘쳐나는 크리스월드 콘텐츠 이용 혜택까지. 크리스월드 1,000만원 글램핑 창업. 자,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거 있었죠. GDR 매장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여자 프로가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자 프로가 있는데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녁에 가면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많은 곳은 낮 시간에도 그래도 손님들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타석이 20개다 라고 하면 그래도 5~6개는 차 있어야지. 근데 아예 빵인데 갑자기 저녁에 빵이었다가 갑자기 저녁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오전에 손님 하나도 없다가 오후 되면서 갑자기 손님들이 몰린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골프 월 5만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60만원 되죠. 그게 연회원권이에요. 1년회원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업을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마케팅을 할 자신도 없고 손님들은 안 오고 있고 회원수는 줄어들고 골프 인구는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매장이 이렇게 안 차.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죄송해요, 가격을 조져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버린다고.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업을 해서 그런 걸 연회원권을 파는 거예요. 뭐 50만원 팔든 60만원 팔든 80만원 팔든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건 똑같아. 자, 왜 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80만원 팔았다 칩시다. 80만원에 팔았다 치면 한 달에 7만원이에요. 한 달에 7만원인 고객이 와서 한 시간씩 자료를 점유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진성 고객을 못 받아요. 진성 고객을. 그분은 너무 편안한 거지. 한 80만원. 80만원도 못 받아. 50만원. 그럼 4만원이야. 달에 4만원 번다고. 달에 4만원 벗고 그 손님 응대해줘야 되고, 그 손님, 뭐 커피도 가격 못 받잖아요. 커피 마시는 거, 전기세 들어가는 거, 뭐 응대비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기계 점유에 대한 거 생각해보면은, 그게 이런 거예요. 50만원짜리 손님이 이렇게 100명 모였다 칩시다. 100명. 5천만원이죠? 5천만원 번 거 같죠? 번 게 아니에요. 내 발에 족쇄를 채운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게를 접어야 되는데 접지도 못해. 접을 때는 그걸 다시 환불해 줘야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파크 인구가 많아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 음성이 잘 들어갈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카데미 연습장 쪽은 이제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접을 수는 없잖아.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도 여기 마찬가지. 내가 지금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연회원권 뭐 60만원, 70만원에 뿌려버려. 죽는 거라니까. 금방 모으겠죠. 돈 뭐 6천, 7천, 1억 금방 만들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자꾸 선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브랜드에서도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해. 처음에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로 레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레슨. 요즘에는 좀 레슨을 조금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프로님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 자, 뭐냐면 50만원, 60만원의 연회원권을 팔아가지고 내가 나를 구속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돼요. 레슨의 질을 높여야 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그걸 해야지만 사람들은, 좋은 거는 반드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뭐하다 하더라도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조건을 만들어서 더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요. 자, 뭐냐면 기본적인 이유는 골프 인구의 감소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업계를 보면 알아요. 지금 여기 다른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 막 와서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안 팔린다는 거야. 시장이 많이 죽은 거죠. 많이 죽었는데.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자, 레슨을 조금 더 특화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비스를 올릴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근데 가격은 건드리지 마라.
가격을 내릴 수는 있어도 한번 내린 가격을 올리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만약에 스크린 골프를 해서 자, 이제 연습장이든 아카데미든 타석이 있고 스크린 골프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두 개 정도를 파크로 해봐요. 자, 봐봐. 파크 왜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2시에요. 12시인데, 그냥 이거 보여드릴게요. 풀만실이죠, 풀만실. 게다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게임비에요, 게임비. 뭘 떼어주는 비용이 없다고요. 자, 종일 이용권이라고 보일 거야. 이것도 하루 종일 이용하는데 비용을 받아요. 근데 종일 이용하면 사라지는 거고. 자, 이런 방법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종일 이용권을 만드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연간 이용권으로 1년 내내 케어해야 할 회원을 만들고, 근데 그 회원이 만약에 진상이야. 그럼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답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연습장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파벌이 좀 생겨. 정치화돼. 어떤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뭉쳐있고,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뭉쳐있어. 근데 A가, 아, 나 여기서 못하겠어 하고도 A만 나가면 되는데, A의 세력을 다 데리고 나가버려. 그런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 걸 절대로 남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격 낮추는 거는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방법이고,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고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남발한 연예인권은 다 환불해줘야 돼요. 장사 안 돼서 문 닫는데 환불 막 미친, 아까 얘기했죠. 5천만 원 벌었어. 근데 내가 두세 달 뒤에 문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환불해줘야 돼요? 3천 얼마 환불해줘야 돼요? 4천만 원 환불해줘야 돼요?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전략을 가져가자, 전략을. 쉬운 방법이에요. 가격을 내리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어려운 방법을 택해야 돼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원포인트 레슨을 강화를 하고, 그런 방법들. 그다음 기계들도 이제 좋은 것들. 근데 기계들도 가성비를 쫓아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골프존을, 룸은 골프존 아니면 안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타석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GDR이 아니어도, 꼭 카카오가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크지 않아요. GDR 있네? 나 가야지? 이렇지 않아요. 카카오 있네? 나 가야지? 뭐 있네? 나 안 가야지? 이런 것들도 크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가능하면 F&B를 좀 강화하는 게 좋다. 부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연습장이 지금 힘들어요. 아카데미 힘들어. 힘든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살 길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다. 자, 부가 서비스를 강화를 하자 이겁니다. F&B를 강화를 해요. 용품은 안 돼. 골프에서 용품 판매는 할 수가 없어. 그냥 골프존 파크에서 마켓에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F&B는 좀 더 강화할 수 있잖아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하나라도 팔 수 있는 거고. 그럼 점유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 그래서 서비스를 늘려서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늘려주자 이거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연예연권 남발. 아무 무지성한 가격 인하. 이거는 망하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 같다. 연습장은 이제는 제 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곳들은 뭐 심하게 타격을 입을 거고,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 돼 보이는 것 뿐이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들은 빠르게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내 매장을 잘 되는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크 골프 타워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1,000만 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